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이를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다. 무슨 꿈을 꾸었느냐? 축양장을 추가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나지막히 말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 달콤한 불생활.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 TV 물보입니다. 오늘은 전주에 있는 조이 아쿠아에 왔습니다. 조이 아쿠아는 베타 전문 수족관인데요. 제가 다양한 수족관을 가봤는데 디자인도 그렇고 매장 내부나 이런 게 카페처럼 정말 깔끔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이 아쿠아 내부인데요. 왼쪽에는 용품들 그리고 베타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무슨 방향제샵 같아요. 이렇게 화분도 좀 있고 하나씩 좀 볼게요. 베타 전문샵이지만 처음으로 반겨주는 건 알풀입니다. 알풀들이 이렇게 유목 밑에서 아주 귀엽게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하프문 베타입니다. 핑크핑크한 게 아주 귀엽죠. 뒤에 스폰지밥 집도 있네요. 지금 보면 주로 이제 이런 작은 소형 어항들을 쓰시고 어항마다 유목이랑 물배추를 하나씩 깔끔하게 넣어 놓으셨어요. 마리모도 이렇게 넣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수초, 씨앗수초들도 식재를 하고 계십니다. 어항마다 조명을 하나씩 넣어 놓으시니까 되게 멀리서 봐도 이쁘고 가까이서 봐도 이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양완료 붙여진 아이들은 하프문 수컷과 베일 암컷, 플라캇 암컷입니다. 분양이 이미 완료된 녀석들이라서 새 주인을 만나야 하죠.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감상에 집중하실 수 있게 제가 멘트를 많이 안 할게요. 음악과 함께 베타를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장에 있는 베타들이 하프문, 베일, 플라캇, 크라운 등 뭐 다양하게 베타들 종류별로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지느러미를 쫙 핀 모습이 베타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색 베타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빨간색 베타들도 이쁘네요. 저는 원래 파란색 베타만 좋아했었거든요.
지금 피규어 옆에 보실 녀석들은 바로 야생 베타입니다. 저 야생 베타 처음 봤는데 일반적인 베타랑 또 조금 다르더라고요. 우리 토종 물고기인 버들붕어 느낌도 좀 나고요. 뚜껑을 다 닫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무 스탠드 위에 있는 이것들은 사장님께서 얼마 전에 학교 학부모님들께 어항 세팅 교육을 진행했던 작품이라고 해요. 추후에도 소규모로 어항 세팅 교육을 진행하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전주에 사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자이언트 베타입니다. 칸막이를 빼고 플레어링을 할 건데요. 지금 플레어링 하는 녀석은 덤보 베타입니다. 코끼리를 닮아가지고 덤보 베타라고 하는데 구피 중에도 이런 녀석이 있죠. 와, 쫙 편 게 진짜 코끼리 같죠? 플레어링 제대로네요. 상태도 아주 좋고. 이렇게 다양한 베타들 한눈에 쭉 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베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또 이렇게 모아놓고서 쭉 보다 보니까 아, 한 마리 더 입양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나옵니다. 이 녀석은 셀로판입니다. 단추 눈이 땡글한 게 아주 예쁘죠? 그리고 이 녀석은 화이트 플라캇 크라운입니다. 꼬리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처음에는 크라운 베타가 좀 징그럽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예술이네요.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블루블랙도 아주 이쁘죠?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베타를 많이 본 게 처음인데 베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조그만한 어항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걸 다 어떻게 환수하고 관리하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마트 베타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마트에서
보던 녀석들과는 퀄리티 자체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건강도도 달라 보이고 꼬리라든가 핀 상태, 색깔 이런 게 상대가 안 되네요. 너무 이뻐요. 그리고 매장 가운데서 축양 중인 거는 오란다인데요. 사쿠라 오란다라고 해요. 동글동글 통통한 게 역시 매력 있습니다. 일산 수족관에서 봤던 녀석들 같네요. 아주 예쁘죠. 와이프가 요즘 금붕어에 관심을 좀 보이던데 한번 꼬셔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조이 아쿠아 방문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베타들 정말 많고 퀄리티도 그렇고 매장 분위기라든가 전반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매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타에 관심 있고 분양 받으실 계획 있으신 분들은 조이아쿠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용품들도 같이 팔고 있으니까요. 함께 구매해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 뿔뽀.